안녕하세요. 터키의 슈퍼매시브에서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노우플라워 노예종이라고 합니다. 네, 이틀 전에 저희가 2연승을 하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2연패를 하게 되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의 너무 안 좋은 모습과 약점들을 많이 보여줘서 좀 더 이제 많이 보완해서 BO5 때는 약점들을 보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두 경기의 패인은 저희가 많이 급해졌던 것 같고 저희의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습관들, 약점들을 많이 보여줬고 적팀의 노림수를 다 당해줬던 것, 그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경기에서 페인은 일단 저희가 탑 1차터를 부수고 여기 더블킬을 내준 장면과 계속해서 트위치 쉔 연계에 계속해서 당해줬던 게 저희의 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저희 이미 위에서 뽑은 픽된 상황에서 오른을 잡아야 할 딜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AD 쪽에서 그거에 대한 그걸 오른을 잡아야 할 만한 잡을 만한 데미지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아펠리오스를 선택했고 저희 이제 내부 스크림에서 아펠리오스도 이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많이 아쉽기도 한데 저희가 더 잘하는 팀이었다면 팀리퀴드도 이겼을 것이고 레거시도 이겼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 경기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희 레드나 인치나 저희 상대로 두 번 다 저희가 다 이겼던 팀들이기 때문에 두 팀 어느 팀이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상대 팀보다 저희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서 두 팀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스크림 할 때 유니콘 팀과 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오픽을 할 때까지도 상대방의 픽을 예측할 수가 없는 팀이라서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저희가 만날 팀이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배픽에서 일단 제가 작년에 KT 롤스터에서 되게 부진한 모습을 하였고 이제 반년을 쉬다가 터키에서 뛰게 되었는데 전 지금도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그룹 스테이지를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 최고의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카카오 선수는 성장을 되게 잘한 선수고 자신이 이렇게 주도적인 이 게임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?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갱만형의 인간적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예, 픽밴적이나 이렇게 상대방을 연구하는 것을 되게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네 잘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맞아서 전 좋습니다. 네, 오늘 2연패를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지게 돼서 아쉽고 다음 이제 있을 BO5에서는 저희가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신데 항상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